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화,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하신 분, 긍휼하신 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불쌍히 여기고 또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긍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가 라훔이라고 합니다. 라훔. 그런데 이 라훔은 여성의 생산의 자리인 자궁, 이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즉 라훔이란 어머니의 자궁을 파헤치고 나온 자식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죠. 어머니가 당신의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가엽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라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지만은 모성적인 분, 모성적인 분이라고 여겨서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어의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그 남성이잖아요. 히스 스토리, 이거를 허 스토리로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엄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가슴으로 품고 타이르고 용서하고 이해하시는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어머니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곧 성경의 역사는 이와 같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며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죠.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두 젖가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출산하여 기르시는 어머니 같은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부터 32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읽었듯이 이 본문에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미지를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정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알려진 이 11절부터 32절은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자료예요. 등장인물 중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아주 달라져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게 맞추는지 아니면 집에 남아있었던 첫 번째 아들에게 맞췄든지 아니면 이 두 아들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든지 이렇게 누구에게 맞추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죠.
그러나 이 비유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에 세 개의 비유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비유를 언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겠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세 비유의 말씀, 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자 원망하면서,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 디아콘규저라고 하는 말은 비난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을 영접하느냐라고 비난할 때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32절은 맏아들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핵심은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음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따오달라고 집을 떠나 호랑방탕했던 이 둘째 아들. 분명 이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영접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죄인과 세리들을 지칭하죠. 집을 떠나 호랑방탕하다가 졸지에 궁핍해져서 이방 나라 백성 중 하나로 더부살이를 하며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사실로 밀쳐볼 때에 이 둘째 아들은요, 경건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선민의 피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면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 당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지적하신 거예요. 12절에 보면 말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 중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 말없이 재산을 나눠줬죠. 또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 갈 때도 묵묵히 바라만 보셨어요. 그 어떤 제지가 없으셨어요. 어쩌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어찌 될 것인지를 뻔히 알고 계셨지만은 그가 원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셨어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요, 집을 떠나는 둘째 아들의 자유의지를 꺾지 아니하세요. 막지 아니하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호랑방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끝내 굶주림에 시달리며 이방인들의 돼지를 키우며 허기진 배를 쥐염열매로 채우고자 하는 것, 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심정적으로 다 보고 계셨지만은 비록 그 일이 당신의 가슴을 찢는 아픔이겠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차마 아들의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당신의 뜻대로 휘두르지 않아요.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이지 아들을 종으로, 노예로 막거나 내 뜻에 순종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자유의지를 가진 한 인격체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이 아버지는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굶주려 죽게 되어 죄인의 몸으로 돌아올 때도 그 아들에게 아무런 책망이나 처벌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집을 나간 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가 반갑게 맞이할 뿐이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상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 그 아들이 아직도 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의 모습을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잊을 수 없는 아들이 저만치 집으로 돌아오자 먼저 알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를 위하여 기쁨의 잔치를 펼쳐놨던 것이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요. 이것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했던 아들이지만은 또 스스로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어 차마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품꾼으로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죄인이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포기될 수 없는 아들이에요. 품꾼 하나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돌아온 후에도 떠나기 이전에 그 아들과 동일한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죠. 아버지였다면은 혼쭐이 났을 텐데, 엄하게 뭐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어땠습니까? 집을 떠날 때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에야 비로소 유산을 나눠 가져요. 그러므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죽기를 바라는, 곧 아버지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깨질 수 있는 관계지만 부자지간은 깰 수 없는 관계예요. 무슨 문제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혈육의 연은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부자지간이 끝났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죄인으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당신은 그 아들의 아버지이며 그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마다들을 살펴보십시다. 25절에 보니 마다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쁨의 잔치를 폐설한 것에 대하여 아주 분노하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아버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다들은 말입니다, 아버지께 말하면서 아버지라고는 호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러므로 아버지를 모욕해요. 29절에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아버지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또는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예.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맏아들은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딱딱한 계약과 의무를 지닌 종과 주인의 관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맏아들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 친구는 내벗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동생인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피를 나는 가족 관계까지 부인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12절에서 보는 것, 1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버지는 분명 유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므로 집에 남아있는 재산은 큰아들 거예요. 31절도 그 사실을 밝히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29절에서 보듯이 그는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불평해요. 이 말은 그는 저 아버지가 죽어야지 저것이 내 것이 되는데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큰아들은 육적으로 둘째 아들과 달리 예, 큰아들은 육적으로 둘째 아들은 육적으로 떠나 있었지만은 이 큰아들은 육적으로는 함께 있었으나 정신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어서 둘째 아들과 다름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관계를 끊은 배반의 사람,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역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파괴한 사람, 작은 아들과 다름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런 맏아들도 둘째 아들에게 대하듯이 나무라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당신을 향하여 불평하고 분노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까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맏아들 역시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31절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 예라고 하는 헬라어가 테크논, 아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단 한 번 부르지 않는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소유를 완전히 그에게 이전하고 잃었던 아들을 얻은 기쁨을 설명합니다. 내 마음을 좀 헤아려달라 그 얘기죠. 우리 가족이다 얘기죠. 여러분 이 맏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맏아들은 여러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 잘 지켰어? 라고 하는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기보다는 종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여겨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기보다는 벌받지 아니하려고 억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인과응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를 배척하고 죄인조차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자, 당신의 말씀을 들어온 그들을 영접하자,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용납하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를 통하여 알려주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죄인을 엄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잘못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엄격한 분으로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믿었기에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외면하고 축출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저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심판하고 따돌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끼리끼리 지네들끼리만 거룩한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리고 저런 사람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을 영접한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허랑방탕하여 죽었다 살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과 세리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마다들처럼 이들을 외면하고 심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조차도 너희들도 역시 당신의 자녀임을 알려준 거예요. 이로써 아버지는 잃었던 두 아들을 모두 찾으시죠. 몸으로 떠났던 죄인인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사실 마음으로 떠났던 맏아들도 품에 안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어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몸으로도 담대히 그 아버지 품에, 어머니 같은 아버지 품에, 하나님 품에 돌아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을 벌주고 맏아들과 같은 의인을 상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도 끝까지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 한없는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이웃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감히 그를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저 받아주심에 감사하면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영과 함께 부르겠습니다.